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제가 근새우 볶음을 좀 해봤어요. 예, 근새우. 예, 애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할 때 여러 번 싸서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, 예, 오늘은 근새우를, 이렇게 한 200g 정도를 이렇게 볶았어요. 그래가지고, 이거를 봉지에다 개봉해갖고, 예, 체에다가 일단 한번 이렇게, 흔들어요. 그러면은 부서진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그거는 버려버리고 요것만 이렇게 해서 팬에다가 일단은 덮어요. 요거를 팬에다가 먼저 덮고 가지고 이렇게 쟁반이나 이렇게 빈 그릇에다가 담아놓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웍에다가 오목한 웍에다가 식용유 한두 스푼 그리고 후추 조금 그리고 맛술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요. 예, 끓여가지고 이제 그 물엿을 조금 추가를 해야죠. 그렇게 이렇게 잘 어울리죠. 그리고 참기름도 이제 약간 넣고 그래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이렇게 볶아놓은 그 새우를 건새우를 거기다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같이 버무려 주면 되는 거예요. 예,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마늘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. 저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도 참 맛이 괜찮아요. 뭐 맥주 한잔할 때나. 그런데 이렇게 볶아 놓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밑반찬으로. 예, 멸치도 그런 식으로 볶으면 되는데 멸치는 볶아 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근새우를 이렇게 볶아 봤답니다. 예, 근새우. 볶으면 이렇게 색깔이 또 변해요. 당연히. 이렇게 맛있게 근새우를 볶아봤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